이번 시간은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. 뭐냐면 여러분 아마 이벤트를 지금까지 계속 사용해 왔죠. 이벤트 프로그램이 해보셨잖아요. 그런데 여러분의 태그에 이벤트를 여러분이 만들어서 그 태그를 또는 그 컴포넌트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이벤트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도록 해본 적은 없을 거예요. 즉 이벤트의 소비자였지 이벤트의 생산자는 돼본 적이 없을 겁니다. 이번 시간에는 우리도 이벤트를 만들어보는 생산자가 돼볼 거예요. 자, 이전에 우리가 짰던 코드 한번 보시죠. 이게 헤더라고 하는 저 태그가 우리가 작성했던 코드이고 여기에 있는 이 a 태그를 클릭했을 때 예, onClick이라는 이벤트에 설치해 놓은 저 사용자 정의 함수가 호출되면서 우리는 앱 컴포넌트의 모드의 값을 welcome으로 바꾸는 코드입니다. 자, 그런데 이 header라고 하는 저 태그는 원래는 subject.js 안에 있었던 코드였어요. 예. 그런데 제가 수업을 좀 단순하게 하기 위해서 subject.js 파일을 이렇게 주석 처리를 하고 그 내용을 바깥쪽으로 옮겨놨습니다. 이게 이해하기가 더 쉬워서. 자, 이제 이 바깥쪽으로 옮겨놨던 이 코드는 이제 비활성화를 시켜버리고요. 우리가 이전에 작업했던 서브젝트 컴포넌트를 다시 살렸습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여러분은 서브젝트라고 하는 저 컴포넌트의 제작자 또는 생산자의 입장에서 저것을 사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. 만약에 이 서브젝트라는 컴포넌트를 사용할 때 사용자가 여기 있는 이 링크를 클릭했을 때 또는 코드상에서 링크는 이거죠. 저 링크를 클릭했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하고 싶다면, 다시 말해서 이벤트를 설치하고 싶다면 onChangePage라고 하는 이벤트를 쓰세요. 그 이벤트에 함수를 설치해 놓으면 이 a 태그가 클릭되었을 때 여러분이 설치한 그 함수를 실행해 드릴게요 라고 여러분이 사용설명서에 적어 놓겠죠. 자, 다시 요약해서 얘기합니다. 자,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subject라고 하는 이 컴포넌트는 onChangePage라고 하는 이벤트가 있어서 이 컴포넌트 안에서 링크를 클릭했을 때 이 이벤트에 설치한 함수를 호출하도록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. 자, 그러면 사용자들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? 이렇게 하고 function bind this 그리고 여기에서 뭐라 해볼까요? alert hi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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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. 그럼 우리가 만든 이 subject 컴포넌트는 페이지가 바뀌었을 때, 즉 여기를 누군가가 클릭했을 때 사용자가 설치한, 이 컴포넌트의 사용자가 설치한 이 함수를 호출해 주기만 하면 돼요. 어떻게 하면 될까요? onChangePage라고 하는 이 함수는 어떤 형태로 서브젝트에 전달이 될까요? props죠. 그래서 여기에 a 태그를 on 클릭했을 때 네, 함수가 실행이 이렇게 되고요. 그리고 실행됐을 때 첫 번째 인자로 이벤트 객체가 전달이 되는데 그 객체에 prevent 디폴트라고 하는 것을 호출해서 링크를 클릭했을 때 페이지가 바뀌는 것을 막는 거죠. 자,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돼요? 이 서브젝트 컴포넌트의 onChangePage로 함수가 전달이 되거든요. 그 함수를 여기에서 호출해주면 되지 않겠어요? 이렇게요. this props onChangePage
이게 뭐라고요? 얘가 얘인 거죠. 그쵸? 그 얘기는 뭐예요? 얘는 함수일 거라는 겁니다. 이렇게 저장 될까요? 자,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. 웹을 클릭했어요. 아, 경고창이 뜨네요. 그리고 페이지가 바뀌지도 않았습니다.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. 이게 좀 어렵거든요. 자, 우리는 subject라고 하는 컴포넌트의 onPageChange라고 하는 이벤트를 우리가 만들었어요. 그리고 저 이벤트에다가 이렇게 함수를 설치해 주면 그 이벤트가 발생되었을 때 여기 있는 저 링크를 클릭했을 때 우리는 props로 전달된 onChangePage라는 함수를 호출하면 되는 거죠. 그렇게 해서 이 경고창이 떴던 겁니다. 자,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우리가 뭘 하면 돼요? this의 setState 그리고 mode의 값을 뭘로 바꾼다? welcome으로 바꾼다. 이렇게요. 자, 그럼 한번 볼까요? 요거를 클릭하면 어떻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어요? app이라고 하는 컴포넌트의 mode의 값이 welcome으로 바뀌는 게 우리의 목표입니다. 클릭 했더니 welcome으로 바뀌었고 그에 따라서 화면이 잘 변경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제가 굉장히 혁명적인 순간이에요. 왜요? 여러분이 이벤트의 소비자에서 벗어나서 생산자가 된 거니까요. 축하에 마땅할 일이죠? 자, 축하드립니다. 자, 요것만 우리 지우고 끝냅시다. 여기 있는 예전에 과도기적인 코드 있죠? 저걸 지워서 이제 깔끔하게 처리하고 우리 일단 저장해서 마무리하도록 합시다. 자, 고생하셨습니다.